울분이 막 끓어오릅니까? 윤석열 내려오라! 윤석열 탄핵하자! 이제 좀 시원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드디어 강서의 주권자들이 해냈습니다! 장합니다! 공직범죄자 김태우 때문에 치르는 보궐선거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를 사면해주고 다시 후보로 내보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검찰 수사관과 법치를 강조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서 석 달 만에 대법원 판결문을 휘발시키고 유권자를 조롱하고 민주선거를 희롱한 그야말로 막장선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인 줄 알았지만 진짜 주인인 나라의 주인 국민들께서 퇴짜를 놨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윤석열 내려오라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선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 주권자 국민이 대결한 선거였습니다. 초헌법적 검찰 파시스트와 민주주의 시민 주권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겼습니다. 민주 시민이 윤석열을 부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술이 좀 깨셨습니까? 싸움꾼 장관만 뽑아서 국민 대표하고 싸우라고 장관들을 닥달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고 민생 좀 챙기라고 또 닥달합니다. 아니 왜요? 선거에 지니까 이제 좀 겁이 나십니까? 몇 달 후 총선거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변화달라고 하는 게 민생의 목표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돌보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도리고 그것이 민생 아닙니까? 시험관으로 겨우 낳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을, 나라 위해 해병대가 된 것을 기뻐했던 소방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이 민생입니까? 홍보사진 찍겠다고 급물살 속으로 들어가라 명령하고 안전장비도 챙겨주지 않고 모래 떠내려 보낸 지휘관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해병대 수사관을 항명제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게 평소에 강조했던 정의입니까? 묻습니다. 그토록 입에 올렸던 법치가 그것입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정의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져 내리고 국민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도대체 소통쇼를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자유총 역량 보조금을 확 늘려주고 과학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대기업 부자는 감세 혜택 해주고 초중고 교육 예산, 아이들 과일 간식 예산 날리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광화문에서 100억 넘게 들여서 군사 정권에서나 하든 군사 프라이드나 하고 폼 내고 수백억 순방 예산
역대급으로 증액해서 달마다 전용기 타고 해외 돌아다니면 그것이 민생이 진심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퍼주기나 하면서 일자리 못 구해서 붕어빵 리어카 끌고 온종일 주위에 떠는 우리 국민 민생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핵폐수 바다에 마구 뿌리고 위안부도 강제 징용공도 없었던 일처럼 부정하고 이제 드디어 독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이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편이라고 우기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지우고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업적도 지우면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것이 누구입니까? 걱정하는 국민 보고 공산 전체주의라고 막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징계 처분 소송을 다룰 대법원장도 40년 지기 자기 친구 지명하더니 이제 또 헌법재판소장도 동기생 친구 보고 하라고 하고 야당 대표 2년 내내 탈탈 털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도 판사가 직접 정거 한 털도 없다 하는데 또 국회에 영장을 투척해서 정당을 분열시키고 입법 사법 다 장악해서 검찰 독재 완성시키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공정과 법치에 적은 대통령입니다. 무너지는 경제와 안보 리스크도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안 내려오면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모입시다. 주위에 떠는 이 시민들 1년 넘습니다. 이분들도 고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탄핵 광장에 모여야 합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